반갑습니다. 네, UD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UD 시스템은 유니버셜 디자인 시스템의 약자고요.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그러니까 어린이, 고령자 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예, 주로 그 제조하고 있는 제품은 높이 조절 세면기하고 싱크대가 있는데요. 그 특히 높이 조절 세면기는 그 전기로 높이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 수압만 가지고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와서 보시면은. All right, so UD System is a company that manufactures this wash basins, and these are, the height of these wash basins are adjustable, and it's not using the electricity, but it's using the pressure from water. 네, 와우. 네, 이 저기 수돗물 수압, 네, 이 수압만 가지고 조절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그 LH라고 해서 그 랜드 앤 하우징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국영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 네. 예. 거기서 이제 주거 약자용 주택에 네. 그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이거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 혹시 이제 아까 그 높이 조절을 하실 때 그냥 네. 돌리는 걸로 가능한가요? 예. 이게 쉽게 조절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So with just a you know quick twist of this, can I try? 해봐도 될까요? All right. Oh, it's just really easy, super smooth, and as you can see, I can just whenever the handle over here is forward upside, it can be stopped. That's amazing. 혹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그리고 네. 고령자 그런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집에 설치를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뭐 저기 어린이들이 그렇죠. 사용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뭐 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전기로 되어 있는 세면대나 이런 거를 봤었는데 수압으로 네.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네, 보는 것 같아서. 저희 제품이 유일할 겁니다 아마. 네. That's amazing. 혹시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오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 그 싱크대도 right. 가져왔는데요. 싱크대는 그 세면기와는 달리 전기로 작동을 하는데요. 네네. 네. 네, 저희 제품 특징이 그 상부장이 그 이렇게 wow. 누르면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네, 네. 제품이 돼 있고요. Wow. So not only the wash basins, but also the sink itself, and then the kitchen sink, and then the cabinets that are used inside the kitchen can be adjusted due to this system. And this one is not using the water pressure, but it's using the electricity power to just adjust the height and then the location of the cabinets for all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just get to use it simply. That's amazing.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that's amazing. 그리고 이제 아까는 LH 쪽에서도 네.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제 해외 수출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2019년부터 이렇게 해외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희가 2021년도에 홍콩하고 베트남에 그 총판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지에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네. 한 3년 정도 저희가 그 홍보한 다음에 네. 아마 수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ll right, so this was the amazing UD system that got the cabinet and then the wash basins, and they're also launching their products overseas, and they are exporting to many countries. 안녕.